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Pangyo Techno Valley. My name is Alex Sigrist and today we are interviewing someone from a company that has a really exciting product that I'm excited to share with you. So let's just dive right into it. This is Taeyup Kim. Thank you for joining us. 감사합니다. So you're from Papaya. First, can you introduce Papaya to us? 네, 파파야는 이제 실내 GPS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는데 실내 측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많은 지도 서비스들이 실내에서는 하나도 작동하지 않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실내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So what does that mean? I saw on your name card it said Papaya IPS. That's indoor positioning system? 네, 인도 네. How does that work? What is it? 아, 인도어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실제로 이제 이 실내에서 어떤 GPS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길찾기라든지 장소 검색 이런 것들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이 우리나라에서 거대한 이제 IT 기업들도 이 문제를 아직 풀지 못했는데요. 이 문제를 저희 풀기 위해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 건물에 있는 다양한 신호들,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 통신망, 그리고 미세하게 들은 GPS 신호 이런 것들의 패턴을 AI에게 학습을 한 다음에 그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스마트폰만으로 가져오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So how does that affect me, the average person? Where do you want to see this technology put? What buildings or what environments? 아마 코엑스라든지 거대한 쇼핑몰 아니면 컨벤션홀 이런 데 가셨을 때 막 길을 잃으시는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 아, 여기를 찾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찾아가지? 이럴 때 길을 물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으로 정확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게 아마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Now,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Pangyo? Why Pangyo? I know you are testing some of your technology here, right? What brings you to Pangyo? 판교에서 저희가 AI 실증 사업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AI 기업들이 모여서 그들의 기술을 판교 지역에 실제로 적용을 해보고 그것이 실제로 작동을 하는지 시장성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저희가 제2판교에 있는 기업 성장 지원 센터에서 저희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해서 이 사람이 건물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몇 층에 있는지 그리고 몇 층에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o you can actually tell when somebody goes up and down an elevator basically. 네, 사실 다른 실내 측위 업체, 실내 측위를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여럿 있지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사람이 몇 층에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기술 업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뾰족한 솔루션이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희 기술 같은 경우는 패턴을, 그 각층의 패턴, 특히 스마트폰에는 기압계도 들어있습니다. 각각 신호의 패턴과 기압계를 이용해서 정확히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몇 층에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게 가장 특이한 그리고 강점인 기술입니다. What else about Pangyo? Is there something that you want to do in Pangyo? Do you want to expand your work in Pangyo? 네, 판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IT 기업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협업을 하기에도 편리한 점이 있고요. 또 특히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건물들이 상당히 이제 독특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높은 건물, 낮은 건물, 뭐 네모난 건물, 그리고 현재 이 건물도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생겼는데 그런 데서 실제로 저희 기술이 작동하는 것을 보여줬을 때 가장 사람들에게 좀 와닿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nd I understand you're not only working in Pangyo or in Korea even, you've expanded overseas.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at? 네, 저희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작년에 스웨덴을 다녀왔고 올해는 싱가포르에서 이제 해외 고객들 그리고 해외 시장을 이제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사실 언어만 다를 뿐이지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기초적인 니즈는 같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다른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거기까지 어떻게 갈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니즈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모두 어느 나라를 가든 실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회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What specifically about Singapore? What is it that makes Singapore such an attractive market or an attractive place for you?
실 그 시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인데 싱가포르는 단순히 싱가포르만 바라보고 들어가는 시장이 아니라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그리고 다시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저희같이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테스트베드, 아시아의 테스트베드로 삼기에 상당히 좋은 이제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Well, it seems like you have a lot on your plate. I know that you'll be traveling to and from Singapore and other countries. Is there anything else we missed? Is there anything else that you want to tell us? Any exciting plans or anything that you're excited about? 최근에는 그 단순히 길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ESG 경영 그리고 한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안전에 사람 특히 생명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안전시장, 특히 건설이라든지 뭐 재난 상황이라든지 특히 이번 판교에서 하는 사업도 소방관의 재난 시 소방관의 안전을 이제 관리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시장 그리고 뭐 ESG에서의 어떤 인명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Well, thank you so much for talking with us, Mr. Taeyup Kim from Papaya. If you have any more interest in this company, you want to find out more information, there'll be some links below, and of course, you can find out more information about them online. Thanks again for joining us. 네, 감사합니다.